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Radio 사랑방.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오늘은 색소폰을 사랑하는 색소폰 아마추어 연주자 조광렬 씨와 함께 사랑방 정담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색소폰 음악과 함께 라디오 사랑방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디오 사랑방 홍성섭입니다. 새봄의 정취가 듬뿍 느껴지는 주말입니다. 자연 속에서는 새싹이 움트고 새잎이 돋아나는 생명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새로운 봄, 신선한 봄이 시작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오늘은 색소폰을 사랑하는 아마추어 색소폰 연주자 조광렬 씨와 함께 사랑방 정담을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조광렬 씨 모셨는데요. 제비 음악과 함께 라디오 사랑방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직접 연주하시는 노래죠? 예, 맞습니다. 아, 예. 분위기 있네요. 예. 네. 자, 이 조광렬 씨 어떤 분이신지, 저도 뭐 잘 모릅니다. 색소폰을 잘 사랑하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고, 또 방송을 아주 사랑하시는 그런 열렬한 애청자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직업 좀 한번 물어볼까요? 네, 저는 그 퓨알랩에서 조그만 치과 기공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치과 기공을 하고 계시군요. 한국 분들 중에 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아주 많이 있죠. 그래서 미국 네. 분들이, 미국 닥터들이 한국에 있는 그 한국 사람들의 어떤 치과 기공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솜씨가 이제 한국 분들이 워낙 솜씨가 좋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국제 기능 대회에 항상 1등 하잖아요. 예. 예. 자, 솜씨가 좋은 분이 이제는 뭐 치과 기공 그거를 초월해서 이렇게 또 색소폰에 듬뿍 빠지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이 조광렬 씨의 연주 솜씨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비가 지금 오고 있는데요. 음악도 흐르고 있고. 새봄, 여기는 제비를 못 보겠어요. 아, 그렇죠. 여기서 네. 그 안타까운 게 제비를 볼 수 없는 게. 네. 네, 좀 있는데 안타까워요. 못 보는 예. 건지, 아예 안 오는 건지.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어찌됐든 봄 하면 또 제비가 생각이 되는데, 이 우리 조광렬 씨는 이 새봄을 어디서 느끼시는지요? 네, 제가 두 가지로 느끼는데요. 하나는 피부로 느끼는 거고 하나는 마음으로 느끼는 건데 네. 피부로 느끼는 건 이제 봄이 됐다는 걸 저희 집에 이제 강아지 두 마리가 있는데 예. 이 아이들이 그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면 그 양지 바른 곳에 이렇게 둘이 앉아서 아. 있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흐뭇하고 네. 아 이제 봄이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예. 개들도 햇살이 좋아서 예, 맞습니다. 네, 양지 바른 곳에 가서 둘이 다정히 앉아있는 모습 속에서 봄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네. 이 색소폰 연주를 통해서도 이제 봄을 직접 한번 노래할 수도 있겠죠. 예,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새봄에 들어서 또 뭐 특별히 소망하는 게 뭐 있겠는지요? 아, 이제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니까요. 그동안 좀 많이 움츠려졌는데 네. 좀 이제 기를 피고 또 운동도 또 열심히 해야 되고 네.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를 좋아하시니까 예, 이제 네. 축구도 열심히 하고 이제 조금 건강을 위해서 더 뛰어야죠. 그렇군요. 네, 운동도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음악도 사랑하시고 재능이 좀 많으신 분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참 이 궁금한데 이제 악기도 수많은 악기가 있는데 그중에 이렇게 색소폰을 이렇게 만나게 됐는지 그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아,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악기 이렇게 만지는 걸 좋아했어요. 뭐, 많은 분들이 했겠지만, 어렸을 때 하모니카라든지 피리, 이런 거를 주로 많이 예, 접했고. 이제 하모니카 잘 하시겠네요, 그러면? 아, 그냥 아마추어 정도 실력은 네. 되죠. 그렇군요. 예. 또요. 어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브라스 밴드에서 드럼을 좀 했고요. 오. 예. 이제 기본 실력이 있는 분이셨군요. 브라스 밴드에서 밴드부에서 활동하신 거네요. 예, 음악적인 소질은 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제 제가 그 제대로 이제 음악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네. 예,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음악 교육을 따로 받지 않으셨는데 색소폰을 어떻게 또 부르게 되셨는지는 좀 따로 물어보고. 자, 이제 오늘은 연주를 좀 많이 중심으로 우리 방송을 위해서 직접 이렇게 연주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곡, 두 번째 곡 한번 연이어서 한번 듣고 싶은데 어떤 노래를 연주해 주시겠습니까? 꽃밭에서인데요. 우리가 네. 이제 봄 되면은 그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정훈이 씨의 노래 꽃밭에서를 네. 제가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훈이의 꽃밭에서 역시 봄 하면 방송에서도 많이 트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또 거기다 또 하나 더 들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곡은 그 저희가 이제 흔히 이제 봄 되면은 이제 들꽃들을 보게 되는데 네. 제가 참으로 이 들꽃이라고 하는 조용필 노래를 제가 가장 애창하는 노래입니다. 네. 근데 이제 라디오 방송을 듣다 보니까 우리 서정자 사장님이 너무도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네. 특별히 이 곡을 선곡을 했습니다. 예, 라디오 방송 서정자 사장께서 직접 좀 즐겨 들으시는 노래, 그것도 즐겨 방송에도 내시는 들꽃, 꽃밭에서 들꽃, 우리 조광렬 씨의 연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네, 라디오 사랑방 오늘 방송 듣는 분들이 아니 이거 뭐 라디오 사랑방이 왜 안 나오고 음악이 나와 뭐 이런 색소폰이 나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 색소폰을 사랑하시는 아마추어 연주자시죠 조광렬 씨 사랑방에 오셨습니다. 누구나 이 취미생활을 가는 것도 좋은데요. 이 취미생활이 자신의 혼자의 즐거움일 수도 있고 이 조광렬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즐거움을 또 이렇게 녹음하고 또 이렇게 연주하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함께 즐기는 거기 때문에 내 취미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거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 지금 두 노래, 봄 노래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 꽃밭에서 들꽃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 얼마나 이제 배운 지는 전부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2005년에 잠깐 색소폰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었어요. 예. 사실 2005년이면은 제가 미국으로 이민 오는 시기였는데 떠나기 직전에 큰 형님이 갑자기 사고로 명을 달리했어요. 어허. 그래서 그 형님을 떠나 보내고 가족끼리 이제 어느 그 조용한 가든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예. 거기서 라이브로 색소폰 연주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식당에서. 아하. 라이브로. 그래서 이 아주 아름다운 노래, 이 100년의 약속이 들려오더라고요. 100년의 약속. 예. 네. 그래서 밥 먹다 말고 사실 라이브 연주자에게 가서 조금 돈을 드리고 네. 다시 한 번만 해달라고. 아하. 그래서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듣고 예. 결심을 했죠. 아, 내가 이민 가기 직전에 그 마지막으로 이 어머니에게 색소폰을 100년의 약속을 들려주고 내가 떠나겠다. 네. 그래서 색소폰을 구입을 하고 그 곡 하나만 연습해갖고 네. 연주해드리고 미국으로 이민 왔어요. 그럼 이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그렇죠. 2005년 8월에 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 사연에 있는 그런 그대 그리고 난가요? 지금 뭐라고? 아니, 100년의 약속. 100년의 약속. 예. 100년의 약속은 이렇게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예. 이 다른 악기 하모니카도 하시고 이제 뭐 밴드부 들어서 뭐 브라스 밴드로 다른 악기도 예, 클라리넷도 좀 합니다. 그래서 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같은 데서는 색소폰보다는 클라리넷이 네. 더 이게 어울릴 것 같다 생각 들어서 네. 클라리넷도 하고 클라리넷도 예. 하고 하모니카도 하시고 예. 마침내 이제 색소폰에 흠뻑 빠져서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노래도 많이 이제 연주하시고 많이 좀 단체나 이런 쪽에서 좀 초대받아서 나가시기도 합니까? 예, 그동안 뭐 각종 그 송년 모임이라든지 예. 어버이날 행사 같은데 또 그리고 우리 신호범 의원 은퇴식에서도 한번 했고요. 그러셨군요. 예, 많이 나갔습니다. 예. 네, 자 점차 이제 이 색소폰에 대한 이 인식들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행사 때. 색소폰 연주하는 그런 행사가 좀 가끔 나오더라고요. 네. 자, 이 100년의 약속은 이제, 김정환의 노래였죠? 예, 예. 네. 김정환 씨가 나와갖고, 당시에 참 많은 여성 팬들의 그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김정환 노래들이 다 그 여성들의 마음을 흔드는. 그죠. 남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맞습니다. 그런 노래들이 많죠. 여성들의 예. 마음을 흔들라고 결심하고 작곡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김정환 씨 여기도 다녀갔습니다만. 예. 네, 김정환의 100년의 약속. 이 여성들만 흔들지 않고, 우리 또 조광렬 씨도 흔들어갖고, 색소폰을 배우게끔, 만드는 동기가 됐다는 얘기인데요. 재밌네요. 네, 그러면, 바로 그 100년의 약속 하나 연주 좀 해주시죠. 예. 네,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곡 더 붙여서 내주세요. 이번에는 저희 아내가 아주 좋아하는 또 즐겨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네. 에모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김주 씨의. 네, 부인을 또 위해서. 이 노래는 제가 또 저희 아내를 생각하면서 네. 예. 연주드리겠습니다. 가족 사랑이 대단하시군요. 이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100년의 약속을 색소폰으로 처음 이제 연주하기 시작했고 또 뒤에 에모는 부인에게 바치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예, 김수희가 예. 부른 공전의 히트곡이죠. 이 에모도. 예. 네, 이 두 노래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곡 함께 들어봤는데요. 아, 김정환이 부른 100년의 약속, 그리고 김수희가 부른 애모를 저 계속 들어봤는데, 아주 편안하고 듣기가 좋습니다. 네. 이 부인한테도 이렇게 들려주면 되게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동안 사실은 저희 집사람이 네. 고생 좀 했죠. 그 안 좋은 그 소리로 예. 제가 연습할 때 얼마나 그 시끄러웠겠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아주 그 만족하면서 듣고 또 제가 녹음해 놓은 것을 이제 갖고 다니면서 듣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사랑받는 남편이 됐을 것 같은데 이 색소폰도 보면 뭐 테너도 있고 뭐 알토도 있고 이렇게 종류가 좀 많죠? 예, 맞습니다. 옛날에 그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이봉조 씨라든지 기록은 그분들이 예, 불렀던 아주 긴 테너 그 색소폰 그것이 이제 테너 색소폰이고요. 주로 이제 남자들의 노래라든가 예, 그런 곡에 어울리는 것이고 또 이제 여성스러운 분위기로는 이제 알토 색소폰 그보다 조금 작죠.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케니지 하면은 떠올리는 어떤 소프라노 색소폰이 있고요. 네, 예. 그렇죠. 자, 이 종류가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조금 전에 했던 거는 어떤 겁니까? 조금 전에 들려드렸던 네 곡은 다 테너 색소폰으로 연주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듣는 분들이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이제 알토인가요? 예, 알토 색소폰으로 예. 들어보는 것도 좋겠는데 이거 배우는데 시간이 일반인들 배우려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혼자서 습득을 했는데 보통 열심히 하고 음감이 있는 분들은 뭐 몇 개월 2, 3개월이면 그냥 작은 곡들, 쉬운 곡들은 하게 되고 1년이면은 그냥 웬만한 가요는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자, 그렇지만 이 정도 하는 거는 뭐 옛날 밴드부에 들었던 거라든가 오래전부터 음감이 있고 악보 보는 방법을 다 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음감이 있거나 악보 보는 게 가능한 분들은 빠르고요. 전혀 이것이 안 된다. 예. 이런 분들은 솔직히 조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렇겠죠. 예. 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알토로 연주된 걸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어떤 게 있는지. 예, 이미자 씨의 대표곡 동백 아가씨를 연주했습니다. 동백 아가씨요. 예. 네. 아, 이것도 뭐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노래인데 전에 그 어떤 라디오 한곡 아주 열렬한 애청자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판나 희망곡 신청하는 게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 동백 아가씨 그래서 이미자의 다른 노래를 한번 신청해 주십시오 하더라도 네. 다시 동백아가씨 막 이래요. 그래갖고 참 아주 그 좀 부담 가는 애청자였었는데요.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분이 예. 간암으로 예. 고생을 하셨는데 꼭 이 노래를 듣고 싶어 하셨답니다. 예. 그래서 아유 좀 짜증내지 않고 잘 해드렸을 걸 하는 그런 후회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한번 들어보고요. 이 색소폰을 배우는데 뭐 이렇게 안내책자나 비디오나 뭐 이런 거 좀 있습니까?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돼 갖고요. 네. 안내책자가 크게 필요가 없이 그래요? 인터넷에 유튜브라든가 예. 각종 그 카페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초보자들 첫 색소폰 시작하는 것부터 네.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네. 자료를 안방에서 그냥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거 힘든 거야. 난 못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 들으시고 이 색소폰 연주에 감동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색소폰으로 한번 좀 가까워지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자 씨가 부른 동백 아가씨 좀 연주 좀 해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라디오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색소폰을 사랑하시는 색소폰 아마추어 연주가시죠? 네, 조광렬 씨와 함께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요. 밤낮 이렇게 얘기만 주로 많이 하다가 노래가 계속 나가고 해서 이게 무슨 다른 프로가 생겼나 하는 사랑방 애청자들이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봄맞이 스페셜로 색소폰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을 특별히 마련했고요. 또 여러분과 같이 전문 색소폰 연주가는 아니지만 색소폰을 정말 사랑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즐기고 계신 아마추어 색소폰 연주가 조광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듣다 보면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테너 이제 뭐 테너도 있고 알토도 있고 뭐 색소폰의 종류가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하는데 느낌상으로 보면 테너는 역시 남자 취향이고 알토는 좀 뭔가 애절한 느낌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남자들이 좋아하는 악기가 사실 이제 테너고 예.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악기가 알토입니다. 그래서 그 미녀나 어떤 단조 노래 그리고 이제 여성스러운 노래들 이미자 씨라든가 또는 이제 김수희 씨라든가 이런 분들의 노래 애절한 노래들은 사실 알토가 많이 어울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애모 같은 것도 노래는 좀 애절한데 테너로 부르니까 좀 덜 애절한 느낌이 들었고 그렇지만 이 동백 아가씨는 좀 애절하게 느껴지네요. 예. 네. 그렇죠. 예. 그렇군요. 자, 우리 조광렬 씨 색소폰을 이제 사랑하게 됐는데 좋아하는 연주자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렸을 때 막연하게 동경해왔던 연주자들이라면 아까 잠깐 언급했던 이제 네. 기록윤 씨라든가 이봉조 씨인데요. 사실 요즘 한국에 내노라 하는 그런 어떤 프로 연주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한국에 지금 그 색소폰 동호회도 많고 이 색소폰을 즐겨하는 인구들이 100만이 넘는다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급격히 늘어났죠. 네, 네. 사실 이제 2000년도, 또 1990년대 넘어서 이제 많이 사람들이 조기 은퇴하고, 예. 명퇴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빴다가, 네.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접하게 되는 것이 이제 색소폰을 접하게 되고 많이들 하고 있고 또 한국에는 굉장히 뭐 우리가 색소폰 하면 케니지를 떠올리지만 그렇죠. 케니지보다 더 잘하는 연주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알려지지 않은 연주자들. 네. 예, 그런 분들을 제가 좀 좋아하는 분들이 좀 있죠. 한국에 뭐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색소폰 애청자 그룹들이 있고 연주 그룹이군요. 그러니까 100만 명 가까이. 네. 각자 취미로. 솔로로 취미로 하는 분들이 네. 있고 각 지역마다 우리가 한국에 가면은 네. 각 그 학교 운동장마다 조기 축구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색소폰 동호회가 각 동네마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누구나 색소폰 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런 네. 동호회에서 쉽게 배울 수도 있고 함께 연주할 수 있죠. 취미생활 차원이군요. 예. 이 족구 동호인들이 뭐 400만 명 된다는 얘기 들었는데 예. 축구회는 더 많겠고 예. 이 색소폰 동호회가 이제 100만 명이 넘는다는 그런 소식. 확실히 이제 그 삶을 좀 이 정말 풍성하게 하고 살찐 삶을 살자 하는 그런 의식들이 많이 만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역에도 뭐 색소폰 연주자들 서서히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우리 예. 이제 또 안타까운 거는 정말로 그 실력 있는 연주자들이 이곳에 좀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예,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있고. 네. 저를 비롯해서 이제 저와 가까이 하고 있는 몇 분들. 네. 그리고 이제 색소폰 시작하는 분들이 좀 있긴 하죠. 네. 예. 그리고 색소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군요. 예. 자, 그 중에 또 이렇게 선두 그룹을 유지하고 계신 우리 조광렬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 사랑방은 봄맞이 스페셜로 특별히 이제 색소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색소폰 연주자 조광렬 씨 함께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긴 얘기보다는 노래 듣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서 다른 노래도 좀 한번 들려주세요. 이번에 제가 연주해 드릴 거는요. 소리새의 대표곡. 네.
아, 그대 그리고 나. 제가 이 그대 그리고 나라고 하는 노래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요. 제 네. 인터넷 각종 아이디를 그대 그리고 나로, 한글로 활동하고 아이디가 있습니다. 아이디가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죠. 사실 우리 인생 삶이 그대와 나와의 관계죠. 네. 맞습니다. 와이프와의 나와의 관계. 네. 또 나와 사회사 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 그대 그리고 나. 이 관계를 잘 만들어가면은 우리 사회가 밝아질 것 같아요. 네, 나 혼자는 사실은 할 게 아무것도 거의 없죠. 없어요. 그래서 네. 나와 연관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이 참으로 예. 우리 중요한 거 그렇군요. 같습니다. 이 그대 그리고 나는 그러면 이 테너입니까 알토입니까? 요거는 테너 색소폰으로 아, 테너 연주했습니다. 테너 색소폰, 예. 테너 색소폰으로 연주되는 중창단이었죠. 이게 소리새 세 명이 불렀던가요? 예, 그렇죠. 네, 소리새의 노래였습니다. 그대 그리고 나 한동안 많이 인기 반열에 올랐던 노래 함께 들으시면서 또 운전하시고 또 아니면 편하게 쉬시면서 색소폰 연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라디오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색소폰 연주와 함께 라디오 사랑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색소폰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아마추어 색소폰 연주자 조광렬 씨의 연주 솜씨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그대 그리고나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이 조광렬 씨는 이민 역사는 뭐 여기다가는 어디 족보를 내놓기에는 좀 아직은 네, 아직은 네, 얼마 좀 미천하죠. 역사는 짧아요. 예, 예. 네. 그렇지만 이제 이민 왜 오게 됐는지 또 지금 뭐 혹시 후회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만족하고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하네요. 자신의 이민 생활 얘기 좀 해보세요. 아, 사실은 그 40대 들어서면서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한국에서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좀 서포트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민 결정을 했죠. 그래서 네. 40대 중반에 이민 오게 됐습니다. 자, 이 고향 생각날 때도 있죠? 아, 늘 나죠. 네. 예, 뭐 당장 내일이라도 가고 싶은 곳이 고향이고. 예. 그렇습니다. 고향 노래 하나 들려 주실래요? 예,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이북 개성 분이에요. 예. 그래서 평생을 고향을 그리면서 사셨고 또 저희 외삼촌도 지금도 이제 너무나 그 고향을 그리워하시면서 노후를 보내시고 계신데 얼마 전에 저에게 이 꿈에 본 내 고향을 네. 한번 연주를 부탁한 적이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 꿈에 본 내 고향을 한번 연주를 해봤죠. 그래서 그렇군요. 여러분들에게 같은 네. 느낌으로 오늘 연주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이제 테너 색소폰입니까? 알토 색소폰입니까? 요거는 테너 색소폰으로 연주했습니다. 테너로요? 예. 애절하진 않겠네요. 애절하지 않지만은 네, 느낌은 예, 느낌은 아마 애절한 예. 느낌이 들 겁니다. 예, 이 노래가 참 제가 알아보니까 1954년도에 나온 노래예요. 당시에 한정무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고 그 후에 뭐 이 노래 안 부른 가수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많죠. 꿈에 본 내 예. 고향. 고향 생각하시면서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색소폰을 사랑하는 색소폰 연주자시죠. 아마추어 색소폰 연주자 조광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색소폰 연주 들으시고 여행 가시고 댁에 계시고 아, 많은 분들 새봄을 또 아, 이 음악과 함께 활기차게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아, 그 색소폰 괜찮네. 나도 좀 배워야겠네. 그렇게 힘들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뭐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말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사실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요. 아,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이걸 시작해야지 하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 네,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네.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예. 좀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면은 예. 지금 나이보다도 앞으로 얼마나 살지를 생각하면은 짧은 시간이 아니길래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거고 늦었다고 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그런 예. 얘기도 있어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예.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색소폰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주신다면 전화번호 하나 남겨 주실 수 있나요? 예. 제 전화번호는 예. 253에 973-0632입니다. 그래서 네. 색소폰에 관계돼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예. 24시간 오픈하겠습니다. 예. 자, 253-973-0632, 253-973-0632 조광렬 씨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색소폰에 대해서 좀 도움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배우는 또 아이디어도 필요하신 분들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단체에서 이렇게 뭐 모임이나 이런 데서 초청하실 분들도 973에 0632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색소폰을 하게 된 이유도 봉사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저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예. 제가 어디든 달려갈 예, 마음이 그러시죠. 되십니다. 네. 자, 뭐 색소폰 관계없이 또 열심히 들어주신 애청자들한테 인사 한 말씀 하시면서 또 끝내도록 하죠. 예, 항상 좋은 방송해 주시는 서정자 사장님 이하 모든 스태프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방송을 사랑하시는 모든 청취자분들 이제 봄이 됐으니까 기분을 좀 업시키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하나 들려주시겠어요? 예,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최성수 씨의 노래 해후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최성수 씨가 부른 해후를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 라디오 사랑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노래 또 많이 오늘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오실 땐 더 좋은 또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라디오 사랑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맞으시기 바랍니다.